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건. 가장 큰 원인은 승객과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된 인성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사회의 근간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은 겁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국회에서 최소한의 입법을 하게 된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도덕이나 윤리 과목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인성교육에서 탈피해 인성교육의 주체로 국가와 학교를 명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17개 시도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세부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선학교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와 한국인성교육진흥원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원 임용고시에서도 인성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